안녕하세요. 모터PD 정원준 에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딜락의 시티4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티4 외관 디자인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캐딜락의 세로형 아이덴티티에 다이내믹을 더한 디자인을 지녔는데요. 역동적인 차체 라인을 바탕으로 긴 대시2X, 두툼한 C필러에서 빚어낸 패스백 디자인 등이 역동적인 면모를 마음껏 뽐내고 있는데요. 에스칼라 컨셉트에서 영감을 얻은 DRL 그리고 크레스트형 스포츠 메쉬 그릴이 전면부를 장식합니다. 측면의 블랙 로커 몰딩은 시각적으로도 무게중심을 낮춰주고 있고요. 후면에는 투명한 테일램프와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듀얼 배기구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ATS와 비교해보면 전체 길이는 110mm나 길어졌는데요. 휠베이스는 2775로 동일합니다. 타이어는 235-40R 18인치 서머 럼플렛 타이어가 순정으로 장착이 되고요. 휠 디자인도 강인하면서도 모던하게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티4 국내 공개 현장을 라이브로 보여드렸을 때 외관은 다들 칭찬 일색이었지만 실내는 다소 올드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올드하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점잖고 중후한 인테리어 느낌이란 생각입니다. 그래도 아날로그 미터가 쓰인 계기판은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장착한 경쟁 모델들과 비교시에 아쉽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디스플레이에서 다양한 주행 관련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Q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8인치 크기가 아쉽지만 그래도 계기판과 수평적인 위치는 마음에 듭니다. 그 아래 두 개의 다이얼은 이 한쪽으로 몰려있네요. 더 아래에는 송풍구와 공조 관련 버튼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터치보다는 이런 게 조작성이 더 좋죠. 밑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하고 있고요. 8단 자동 변속기의 기어 레버는 뒤에서 한 칸 더 내려 수동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은 스티어링 휠 뒤편에 있는 마그네슘 패드 시프트로 이루어지고요. 18방향의 1열 전동 시트는 수동으로 쿠션 익스텐션도 가능하고요. 4방향의 럼버 서포트 그리고 스포츠 볼스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 사양으로는 히팅은 물론 통풍 그리고 마사지 시트 기능도 있고요. 또 에어 이오나이저 기능도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14개 스피커의 보스 프리미엄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물론 본질적인 운전의 즐거움도 캐딜락 시티4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후륜구동 플랫폼 그리고 50:50에 가까운 무게 배분을 기반으로 꽤나 즐거운 주행 감각을 운전자에게 전달하는데요. 시티4에 탑재된 2.0L 트윈스크롤 터보차저 엔진은 최고 출력 240마력, 최애 토크 35.7을 발휘합니다. 특히 이른 1500부터 4000rpm 때까지 최애 토크를 뽑아낼 수 있는 트윈스크롤 외에도 3스텝 슬라이딩 캠샤프트, 액티브 서벌 매니지먼트 디자인 등의 기술이 적용되었고요. 8단 자동 변속기는 이러한 출력을 부드럽게 제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ATS와 비교 시 최고 출력과 최애 토크 수치가 낮아진 것은 아쉬운데요. 그래도 노면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스캔해 스스로 댐핑력을 조절하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그리고 탁월한 브레이킹 피드백을 제어하는 브렘보 브레이크 등의 존재는 시티4를 퍼포먼스 세단이라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행 모드는 마이모드, 투어, 스포츠, 스노우 아이스 4가지가 있는데요. 모드별로 체감되는 주행 성격도 사뭇 달라집니다. 또한 캐딜락 시티4는 전후방 자동 제동 및 보행자 감지 긴급 제동, 사각지대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차로 유지 기능이 없는 것은 아쉬운데요. 그래도 설정된 차간거리와 속도에 맞춰 주행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 장거리 주행에도 좀 피로감을 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캐딜락의 퍼포먼스 세단 시티4와 함께 일반 도로를 달려봤습니다. 지난 여름 서킷에서도 상당히 두근거리고 짜릿한 주행 느낌을 전달해준 모델인데요. 실제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시티4 원메이크 레이스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과연 캐딜락 시티4가 일반 고객 그리고 레이스에서 어떠한 성과를 기록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 PD 정원준 에디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서킷 행사를 왔을 때 비가 오는 날이 거의 많은데 다행히 오늘 날씨는 상당히 화창하네요. 이렇게 마른 도면에서 한번 CT4 먼저 주행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퀴는 이제 코스를 익히면서 웜업하는 시간이고요. 방금 무전에서 인스트럭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타고 있는 CT4 같은 경우는 2.0L 트윈스크롤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또 8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240마력, 최대 투구는 35.7에 달하고요. 타이어는 18인치 런플렛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안쪽에는 브렘보 브레이크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분의 1초 단위로 노면을 스케하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역시 CT4에 장착이 되었죠. 이러한 요소들이 높은 고속 안전성을 보장을 해줄 텐데요. 앞에 인스트럭터가 타고 있는 CT6의 패밀리룩을 CT4 역시 진하게 이어받았죠. 애초에는 에스컬라 컨셉부터 디자인이 최근에 이제 CT4, CT5에 모두 골고루 잘 적용이 되었는데요. 스티어링 휠 뒤편에는 마그네슘 패드 시프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조금씩 이제 페이스를 높이고 있는데요. 자, 이제 풀가속 하고 있고요. 자, 190에서 네, 제동. 네, CT4 같은 경우는 스포레이스, 원메이크 레이스에 참여를 한다고 하고요. 자, 사실 2.0L 트윈스크롤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ATS 대비 다소 낮아진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제온상 수치가 크게 연관이 없다는 듯이 정말 재밌고 역동적으로 잘 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통의 트랙 행사를 가시면 이 정도 페이스의 주행은 잘 없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행사를 해보지만 제가 이제 CT4 촬영을 탔을 때 거의 레이스를 할 차량이지만 레이스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더군다나 세단이 되겠습니다.